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김선율입니다. 앞에서 들은 것과 같이 제 스피치의 제목은 꿈은 거들 뿐입니다. 이 제목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꿈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전부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저는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꿈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할 때 자주 곤란해하곤 합니다. 꿈이 있어야 작성할 수 있는 문항이 있을 때 저는 쓸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꿈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님과 자주 갈등을 빚긴 합니다. 부모님은 제가 꿈이었으니 목표가 없고 목표가 없으니 공부를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름 모두 제가 꿈이 없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꿈이 없는 제가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처음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은 저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섞인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누구의 의견도 섞이지 않은 저 자신만의 생각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꿈이 없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꿈이 없으면 앞으로 더 다양하고 멋진 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3대 가수 영광철 아저씨처럼 꿈을 뒤늦게 찾고도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꿈을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의 말대로 정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꿈이라는 소중한 삶의 요소를 가벼이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없더라도 천천히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꿈에 집착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꿈은 거들 뿐입니다.